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출액이 두 달 연속 1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,877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.8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연속 1조 원을 밑도는 겁니다.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월부터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다 지난 9월 처음 1조 원 아래로 내려간 뒤 10월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.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도 이어지며 고용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고용부는 고용시장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연말까지 지출액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